직접 잡은 닭 속에 인삼, 밤, 대추, 찹쌀 등을 채워넣고 마지막엔 실과 바늘로 꿰매는데요. 보통 시중 닭은 두 달밖에 안 키우잖아요. 근데 저희는 6개월 이상 키우기 때문에 근육이 단단해서 이렇게 한땀한땀 꿰매야 돼요. 이태리 장인처럼 한땀한땀 정성껏 꿰매줘야 삶을 때 내용물이 안 나오겠죠? 참나무 장작을 뗀 가마솥에 황기, 가시오가피, 엄나무 등을 넣고 마지막으로 가져오는 것이 있었으니 이게 뭐예요? 우리 집만의 비법이에요. 비법이요? 네. 당당히 비법이라 밝힌 그것의 정체는 바로 도종달걀 발! 이 닭발을 넣어야 국물이 진해지고 고소해지거든요. 옛 어머니들이 국물을 우릴 때 사용하던 전통 방법 그대로 오랜 시간 공들여 삶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리토종닭은 뼈가 단단하잖아요. 가마솥에다 푹 끓여야 육질이 연해지고 구수합니다.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한 최상의 조리법이 바로 대박의 조건 두 번째다. 닭을 넣고 약 1시간. 쫄깃한 육질을 위해 시간 엄수는 필수. 닭 표면에 윤기가 쫘르르 흐르면 꺼내라는 신호랍니다. 더 놔두면 육질이 질겨지기 때문에 서둘러 가마솥에서 빼주는데요. 이후엔 냄비에 닭을 올리고 국물을 붓고 각종 재료를 올려주면 끝! 이제 닭백숙을 맛있게 먹어주는 일만 남았겠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뇌마비 탄성! 아이고! KBS